컬레디움 동료인데요. 직업상의 동료, 직업상 동그라미 보세요. 직업상. 자, 우리 컬레디 하면은 동료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컴퍼니예요. 컴퍼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친구. 두 번째 회사. 수능 수준으로 가면은요, 이렇게 나오죠. 컴퍼니를 쓸 건지, 어 컴퍼니를 쓸 건지, 컴퍼니스를 쓸 건지, 뭐 이렇게, 또는 어를 쓸 건지, es를 붙일 건지,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얘는 회사고요. 얘는 친구예요. 어 사람, 동물, 건물, 식물 셀 수 있는 명사 아닌가요? 이때는 친구가 한 사람의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 관계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사귀다 할 때 어떻게 씁니까? make friends with죠. 같은 말인 친구를 사귀다가 keep company with. 누구누구와 함께 친구 관계라는 추상명사예요. 그래서 복수로 못 씁니다. 어도 못 써요. 자, 그래서 극단, 일행, 무리. 극단, 일행, 무리. 무리. 즉, 사람들이 모여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중대. 중대, 대대할 때. 군대에서. 그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컴퍼니고요. 두 번째가 동서 또는 친구 관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요 느꼈다. uncomfortable 불편함을 느꼈다. in my company 나와 동석에 있을 때 나와 함께 있을 때겠죠. 얘는 동석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컴퍼니는 그냥 친구 회사 막연하게만 외우는 게 아니라 친구인데 셀 수 있는 친구가 아니라 동석이나 친구 관계 이런 의미의 추상명사의 컴퍼니예요. 요 정도가 이제 한국 수능에서는 뭐 한 번 정도 시험 문제 나오죠. 모의고사에서. 이제 우리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알아야 됩니다. 이 컴퍼니, 사람들이 모여있는. 얘랑 비슷한 단어 중에 어 컴퍼니는 뭘까요? 어 컴퍼니. 사람이면 동행하다. 1번. 2번. 주어가 사물이면 동반하다. 그쵸? 아, 목적어가 사람이면 동행하다. 목적어가 사물이면 그걸 동반하는 거죠. 그쵸? 세 번째, 단주하다. 그래서, on, on, company, 무, 반, 주의라는 뜻이죠. 건 어 컴퍼니가 무반주의. 그래서 수반하는 할 때 어 컴퍼니를 쓰잖아요. 수반하는 옆에 따라오는 거 할 때 그죠? 어 컴퍼니. 어 컴퍼니 컴퍼니 잘 비교를 해주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컴패니언십 이러면 우정이죠. 여기에 이제 SHIP가 붙으면 우정이 되죠. 그래서 친구가 어떤 관계를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친구 동료 가장 넓게 쓰이는 단어죠. 컴패니언이라고.
Tom Red. 아, 얘는 진짜 가까운 친구예요. 동지. 왜 동지라고 해요? 북한 애들. 동지, 동무. 뭐라 그러지? 이 가나 새끼. 이건 아니고, 이 가나 동무. 자, 우리 월드컵 때 여러분들 태어났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 전에? 자, 월드컵 붉은 악마 알죠? 그쵸? 함께 뭘 입었죠? 붉은색 옷을 입었죠. 컵 레드. 그리고 나서 서로 모르지만은 다 같이 얼싸안 울고 웃고. 정말, 그치? 정말 친한 친구처럼 그렇게 응원을 했잖아요. 컵 레드. 자, 헬로우. 어소시에이트는 직업상 동그라미 치세요. 직업상. 자, 도현이가 기훈이랑, 아, 현우랑 같이 갑니다. 내 현우는 잘 몰라. 그래서 기훈, 도현이한테, 쟤는 누구냐? 그러니까, 친구예요. 그래. 그치? 그런데 현우가, 내가 왜 네 친구냐? 해봐. 요런 데 쓰는 친구가 어소시에이트예요. 그쵸? 그냥 직업상 친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같이 들어간 사람 있잖아요, 직장에. 그렇겠죠. 군대 갔다 오면. 그래서 같이 시험 봐서 들어가면은 나랑 동기인데 얘는 나이가 어려. 그럴 수도 있죠. 그 친구예요. 어소시에이트라고 쓰죠. 그쵸? 그래서 어소시에이트는 동사로 쓰이면 연관시키다, 연상하다, 생각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연관시키고 연상하다. 코워커, 함께 일하는 거고, 일하는 사람을 코워커라고 하고. 자, 우리가 엘레강스라고 하죠. 엘레강스. 이게 형용사형이죠. 엘레강트. 엘리, 원래 발음은 엘리전트예요. 엘리전트. 프랑스 발음이 엘레강스고. 자, 일레저브. 어디 어디에 비껴있다. 얘는 어법이 있어요. 비, 일레저블, 후 부정사를 쓰든지 포 명사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포 다음에 동명사 쓰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 틀려? 포 동명사를 쓸 거면 후 부정사를 써버리죠. 이걸 뭐라고? 준동사 중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일, 뭐뭐 하지 못하다. 페일 후 부정사죠. 페일 자동사로 쓰이면 in 명사를 쓰죠. 근데 여기 동명사 쓰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in 다음에 동명사 쓸 거면 계속 후부정사 써버리죠. 얘는 안 되는 거야. 이걸 준동사 중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례적을 투부정사를 쓸 건지 포명사를 쓸 건지 적격의 적임의 반대말 in 일례적을도 적어봅시다. 반대말은 인일레적을 부적격의 부적당한 뭐 이런 뜻이죠. 비적격의 부적당한 비적격의 부적당한 이런 뜻이고 콜로퀴얼. 로크가 붙으면 스킵, 말이라는 뜻이죠. 함께 말을 하는 거네요. 그쵸? 너랑 나랑 함께 말할 때는 구어체로 얘기하잖아. 그쵸? 문어체로 얘기 안 하죠. 야, 너 어제 어디 갔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너는 어제 어디 갔었습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구어체로 얘기하는 거예요. 콜로큐, 콜로키. 이러면 얘가 토론이죠. 함께 얘기하는 거니까 토론, 회의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콜로키. 자, 컨버세이션. 컨버세이션을 회화체, 멀거, 멀거, 저속한, 그렇죠?
얘는 이제 동의어에 가깝지는 않지만 동의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니까.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데 동석이 된다. 동의가 친구들이랑 얘기하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얘기합니까? 아니면 여자 얘기합니까? 그게 일상생활이죠.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충분히 동의가 될 수 있습니다. 저속한 인포말 비형식적인이죠. 우리가 오피셜하면 무슨 뜻이죠? 공식적인 오피셜. 오피셜스는 오피셜스. 숙제 찾아오세요. 오피셜스. 내일 동인이가 얘기해줘야 돼. 오피셜스. 네이비요. 중요해. 오피셜스. 월요일 날. 자, 중요한 게 나왔네요. 버네큘러, 면에큘러, 일상어의 토석어의, 뭐, 톱차어, 명사로는 톱차어. 요 단어는 중요해요. 방언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냥 톱차어라고. 그 나라의 언어가 토착어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는 영어에 목말라 있죠. 그래서 동의기가 태어나자마자 한국말을 겨우 배우기 시작할 5살 때 얘는 영어를 잘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면은 영어가 토착어인 나라가 어디죠? 영국, 미국. 그죠? 그쵸?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보내서 키우는 거예요. 보내 키우는 거죠. 토착어를, 영어 토착어를 배우기 위해서 미국에 보내서 키운다라는 얘기죠. 됐어요. 보내 키우러. 오랄. 입에 바르는 영어 이름이 뭡니까? 오라메드죠. 그치? 발라본 사람. 별로 안 낫죠? 원래 구라메드예요. 안 나요. 얘는 입의 구해왁적인 단어야. 구강의. 그럼 코의는 뭘까? 네이절. 비강의라는 뜻이죠. 네이절. 요것도 적어 놓고. 자, 로프가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언어적 동물이다. Homo 어떻게 쓸까? 로프가 말이죠. 인간은 언어적 동물이다. Homo locens. 로프가 말이라는 의미야. 이것도 시험 봐요. 옆에 써야지. 그리고 영어로 돼 있는 거는 뜻 쓰는 거예요. 뜻도 쓰는 거야. 영어로 이렇게 보고 파란색이 전부 다 시험이에요. 콜루드. 루드가 그렇게 되면 플레이라는 어근이죠. 플레이라는 어근. 어근에 나와 있나? 함께 플레이하는 거죠. 루딕이 놀기 좋아하는 이죠. 놀기 좋아하는. 루기 놀기 좋아하는. 루기. 루드가 플레이라는 어근이 맞네요. 함께 플레이하는 거죠. 공모하다, 결탁하다. 콜루드. 자, 콜루드. 콜루. 야. 우리 모피 반대 운동하는
사람들 봤나요? 어떻게 하죠? 말로. 그렇죠. 함께 누드. 자, 오늘 우리 무슨 광장에 모여서 함께 누드로 모피 운동, 모피 잊지 말자고 운동하자. 홍보하고 결탁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누드. 콜 누드. 공부하다 결탁한다. 이런 거예요. 야, 동의가. 우리 은행 결자. 우리 은행 결자. 우리 넌 집에 가서 먼지 털이 가져와. 은행 털게. 이런 거죠. 내가 말하는 은행은 나무에 있는 은행이에요. 알았죠? 먼지 털이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야 털 거 아니야. 자, 뭐, 주의. 콜루드는 공부하고 결탁하는 건데, 컬라이드는 충돌하다네요. 그쵸? 저번에 했습니다. 컬라이드, 컬리전. 다 했고요. 컬루시, 명사형 하나만 씁시다. 컬루션. 공모라는 뜻이죠. 공모, 결탁. 형용사가 컬루시브예요. 형용사형은 컬루시브. 공모의, 결탁의 이런 뜻이고, 독해한테도 잘 나오니까 다 써봤습니다. 자, 공부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맞대고 해봐. 함께 숨을 쉬죠. 야, 넌 숨 쉬지 맞는 사람 이러면서, 그치? 공부할 때. 그래서 헌, 스파이가 숨 쉬는 거잖아. 스파이어가 뭡니까? 그쪽에다가 대고 AB에서 D가 탈락된 거야. 그쪽에다가 대고 숨 쉬는 거니까 열망하다. 생각나나요? 펜트포 얘도 열망하다잖아. 그쵸? 야한 거 보면은 남자가 팬츠 벗고 숨 쉬고 있잖아. 숨 쉬면 다 열망하다예요. 그죠? 헉헉거리고. 함께 숨을 쉽니다.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명사형 중요해요. 목본체함. 1번, 목본체하니까 묵인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공모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목본체하다, 묵인하다, 음모를 꾸미다, 공모하다. 이 두 가지 뜻이 다 나온 거예요. Conni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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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nivance. 큰애기라고 하죠. 할아버지가 누구한테 큰애기라고 합니까? 자기 아들의 며느리, 첫째 아들.